경기 운영을 잘해야 하는 고향 오리온이고 예. 전자인들 좀 벌려야 합니다. 중요한 순간 김낙현 석전 안 들어가요. 높게 띄웠습니다. 리바운드. 다시 한번 완벽한 찬스입니다. 전하나 모토리의 득점 확실합니다. 예. 전자랜드는 빠른 트랜지션이 필요하고 고향 오리온은 확실한 템포 맞게 있는 확률 높은 득점이 나와야 해요. 예. 그래야 트랜지션 상황을 상대한테 주지 않거든요. 그렇죠.